여기는 호빵병원. 친구들 새해도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아, 나이는 한 살 더 먹었어도 응? 이는 여전히 튼튼하구만. 응? 할아버지,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어? 이가 아파요. 흔들흔들 이상해요. 어? 아, 우리 호빵이 그 이가 빠지려는 모양이구나. 네? 이가 빠진다고요? 이리 와, 우리 해렴이가 다 빼주마. 아, 싫어요. 안 뽑을 거예요. 안 돼, 뽑아야 돼. 싫어요. 절대 안 뽑을 거예요. 호빵이 너 정말 그럴 거야? 빨리 뽑지 않으면 전이가 슬퍼해. 슬프면 눈물이 나. 눈물이 나면. 왜요? 왜 우는데요? 궁금해? 네! 자, 그럼 오늘은 전이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지. 호빵아, 같이 불러볼까? 네, 할아버지! 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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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 빵빵. 궁금한 이야기 나와라! 빵빵! 전이의 사랑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이 나라에 전이와 어른이가 살았어. 그 위층에 사는 전이들아 안녕하세요. 예, 요정님 안녕하세요. 위층엔 전이가 살았고 그 아래층에 사는 어른이들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정님. 아래층엔 어른이가 살았지. 전이랑 어른이랑 사이좋게들 잘 지내고 있죠? 그럼요. 야, 좀 닦어. 이에 못 꼈잖아. 내가 뭐 닦기 싫어서 안 닦나? 또 핑계. 그 202호 그 지금 싸우는 거예요? 아휴, 이에 요정님 저 전이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아니 글쎄 이도 잘 안 닦고 벌써 벌레도 생긴 것 같다니까요. 어머 그거 벌써 그럼 안 되는데? 응?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니까. 어휴, 또 변명. 변명이 아니야. 그만. 그 헤어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다들 사이좋게들 지내야지요. 그 201호 너희들은 왜 울어요?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슬퍼요. 저도요. 어른이야, 우리 남은 시간 동안 더 친하게 지내자. 그러자. 201호 전이와 어른이는 서로 사랑했지만 202호 전이와 어른이는 티격태격 사이가 좋지 않았지. 근데 할아버지, 전이는 뭐예요? 어른이는 또 뭐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그것 말이다. 자, 김간호사! 네, 스님. 네, 스님, 여기 준비했습니다. 자, 이는 아기 때부터 자라서 세 살이 되면 다 자라게 되는데 이때 이를 전이 또는 유치라고도 불러. 그러면 호빵이 이는 전이예요? 그렇지. 그러면 어른이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긴? 바로 짜잔! 여기 있지. 우와, 어른이는 이 잇몸 속에 있네요. 그래, 어른이는 이 잇몸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전이가 쇽 하고 빠지게 되면 위로 쭉 올라오게 되는데 한번 나오면 영원히 사용해야 돼. 그래서 영구치라고도 불러. 아, 그러면 전이는 어차피 빠질 거니까 안 닦아도 되겠네요. 어머, 호빵이 너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이런 전이를 닦지 않으면 봐봐 이렇게 충치가 되는 거야. 충치가 되면 뿌리까지 썩어. 뿌리까지 썩으면? 썩으면요? 어른이는 전이가 주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데 썩은 전이가 영양분을 주면? 으아, 설마? 아, 기운 없어. 기운 없어? 그럼 내 뿌리를 좀 먹어. 네 뿌리를? 응. 정말 그래도 돼? 그럼 난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게 내 행복이야. 쭉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영양분을 먹자. 우리에서 영양분을 마음껏 가져가. 쭉쭉쭉쭉쭉쭉쭉 영양분을 먹자. 어른이야 많이 먹고 쑥쑥 자라라. 으라차차 힘이 불끈 솟는다. 살도 많이 붙었어. 고마워 전이야.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이렇게 어른이는 전이 뿌리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쑥쑥 자란단다. 하지만 아 나도 기운 없어. 전이야 나도 영양분 좀 줘. 영양분? 그래? 어? 정말? 야호! 쭉쭉쭉쭉쭉쭉쭉쭉 영양분을 먹자. 우리에서 영양분을 마음껏 가져가. 아! 왜? 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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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거 200이요? 무슨 일이에요? 전니가 다 썩었어요. 어머! 어머 세상에 그냥 뿌리까지 몽땅 다 썩었어. 어 이거 네? 뿌리까지요? 아우 평소에 잘 좀 닦을걸. 예 요정님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요? 안타깝지만 전이한테서 앞으로 건강한 영양분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예? 안 돼. 200이요 힘내. 제대로 닦지 않아 뿌리까지 썩은 전이는 더 이상 어른이에게 영양분을 줄 수 없게 됐고 202호 어른이는 더 이상 건강하게 자랄 수 없게 됐지. 쭉쭉쭉쭉쭉쭉쭉 영양분을 먹자. 우리에서 영양분을 마음껏 가져가. 쭉쭉쭉쭉쭉쭉쭉 영양분을 먹자. 어른이야 많이 먹고 쑥쑥 자라라. 전이 뿌리에서 영양분을 듬뿍 나눠 먹은 어른이는 점점 튼튼해져갔지. 그런데 응? 흔들린다 흔들려. 흔들려? 어떡해? 어른이에게 영양분을 나눠준 전이는 흔들리기 시작했어. 어머 전이야 그동안 애썼다. 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헤어져야 할 시간이야. 네? 벌써요? 안 돼요. 헤어지기 싫단 말이에요. 안 돼. 우린 헤어져야 돼. 그래야 네가 쑥쑥 자라서 멋진 어른이가 되지. 아 싫어. 그래도 가지 마. 어른이야, 부디 멋진 어른이가 되어줘. 고마워. 꼭 건강한 이가 될게. 흔들리는 전이는 어른이를 위해 기꺼이 집을 나가기로 했어. 하지만 아유, 몸이 커지니까 너무 답답해. 전이야, 너 나간다더니. 아야야야, 아, 어른이야, 미안해. 나도 나가고 싶은데. 아유, 얼른 좀 나가줘. 여기 너무 좁단 말이야.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날 뽑지 않아서 나갈 수가 없어. 아이, 참. 아이, 안 되겠다. 그럼 옆집으로 가야겠다. 야. 아, 여긴 안 돼. 난 어떡하라고. 빨리 너희 집으로 가. 야, 우리 집은 그 전이가 안 나간단 말이야. 어? 옆집도 갈 수 없고 우리 집도 안 되고 그럼 난 대체 어디로 가란 말이야. 전이가 나가지 않자 어른이들이 난리가 났어. 왜요? 왜긴 이게 다 호빵이 너 때문이잖아. 네? 호빵이 때문에요? 그래, 응? 전이가 흔들리는데도 아프다고 뽑지 않는 호빵이 너의 그 이기심 때문에, 응? 어른이가 못 자라는 거 아니야. 네? 게다가 전이를 뽑지 않으면 어른이가 옆집에서 삐뚤빼뚤 자랄 수도 있어. 네? 삐뚤빼뚤이요? 그럼 어떡해요? 어떡하긴, 얼른 뽑아야지. 네? 뽑아요?
자, 뽑을 거야, 안 뽑을 거야? 뽑을게요. 에이, 진작 그랬어야지. 자, 김 선생님. 네, 선생님. 어? 김 간호사님? 아, 저는 김 간호사 오빠, 김 선생님이에요. 자, 호빵이는 어서 안고. 네. 자, 우리 호빵이, 아. 아. 자, 속으로 하나, 둘, 셋만 세면 돼요. 하나, 둘, 셋, 흑. 아, 짜잔. 우와, 잠깐 참았는데 이가 나왔다. 그럼 당연하죠. 전이를 뽑을 때가 되면 다들 용감해지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다들 용감하게 이 뽑을 수 있죠? 그럼요. 호빵이도 뽑았잖아요. 할아버지, 이제 전이를 뽑았으니까 어른이랑 화해했겠죠? 휴, 호빵이가 뽑아줘서 이제 나갈 수 있겠다. 어른이야, 나 갈게. 미안해, 전이야.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아니야, 괜찮아. 친구끼리 뭘. 그동안 영양분도 나눠주고 자리까지 내주고 너를 대신해서 꼭 멋진 이가 될게. 고마워, 전이야. 그래, 넌 멋진 이가 될 수 있을 거야. 어른이는 멋진 이가 되기로 약속을 하고 전이와 멋지게 이별을 했단다. 정말 아름다운 이별이네. 전이 정말 멋지다. 어? 아유, 언제 왔어? 김 선생님, 아니 김 간호사. 어? 아유, 우리 호빵이 멋졌어. 어? 이 뽑을 때 울지도 않고 말이야. 그럼요. 호빵이가 뭐 앵가요? 어른이가 이제 나올 거니까 호빵이도 이제 어른이라고요. 에이, 그렇지 그렇지. 자, 우리 친구들도 이가 흔들릴 땐 우리 호빵이처럼 꼭 씩씩하게 뽑아야 돼요. 그래야 멋진 어른이가 나올 거예요. 에? 자, 그럼 오늘도 우리 호빵이가 얘기를 잘 들었는지 확인해 볼까? 맞추면 호기심 딱지 예! 전이 뽑아요. 흔들흔들릴 때. 전이야 뽑으면 어른이가 슬퍼. 전이 썩으면 어른이 또 슬퍼. 자, 이번엔 우리 친구들 차례. 전이 뽑아요. 흔들흔들릴 때. 전이 안 뽑으면 어른이가 슬퍼. 전이 썩으면 어른이 또 슬퍼. 예! 자, 호기심 딱지가 어디 있더라? 아, 여기 있네. 야호! 호기심 딱지다! 감사합니다. 이해가나 호기심이 풀렸어? 다음 시간엔 콧구멍이 왜 두 개인지 알아보자. 호기심 딱지 팡팡!